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은 대박이 소식을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요. 대박이가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따뜻한 불빛 밑에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는 대박이를 보실 수 있고요. 그동안 대박이가 샴이냐 안경카이만이냐 말이 많았잖아요. 사실 저희한테 대박이가 들어올 때는 안경카이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박이가 저희한테 올 때는 길이가 30cm도 안 된 친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개체가 샴인지 안경카이만인지 사실 구분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안경카이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안경카이만으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세히 이제 봤더니 이 친구가 안경카이만이 아니라 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경구에서도 오셔가지고 이거 이제 하긴 하고요. 그 다음에 샴 안경카이만이 아니라 샴으로 정정도 하고요. 저희가 대박이는 지금 보시면 1m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육장이 보시다시피 엄청 넓잖아요. 되게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경카이만이었을 때부터도 사육시설을 좀 넉넉하게 해서 지금은 샴이지만 사육시설은 공간은 충분하고요. 물도 마찬가지고요. 수영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이 개체만 정정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 절차를 다 밟고 나니까 이렇게 영상 올리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안경카이만이 아니고 샴이라고 하셨던 분들, 딩동댕 정답이었습니다. 샴아가하고 안경카이만아가하고 특이할 점은 비교했을 때 이 눈동자 위에 있는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눈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샴아거고요. 눈가 쪽이 이렇게 안경테처럼 이루어져 있는 게 안경카이만이에요. 네, 지금 대박이는 눈 위쪽에 지금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샴아거입니다. 보통 샴아거는요, 온순한 편, 악어 중에서는 온순한 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파충류 중에서는요 지능이 아주 높은 친구예요. 똑똑한 친구죠. 저희 대박이도 엄청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샴아거네요. 대박이가 샴악어 대박이의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악어멍 한번 때려보세요. 자, 일단 물로 들어가도록 제가 유인을 해볼게요. 대박이가 가장 사랑하는 먹이 찌개입니다. 오늘 먹이는 특별하게 급여를 하는 날이 아니어서 이렇게 찌개로만 유인하고 싶은데 역시 똑똑한 대박이는요. 아하, 똑똑한 줄 알았는데 물로 들어가네요.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아주 늠름한 대박이 샴악어입니다. 아, 꼬리끝 너무 귀엽죠? 이 자세는 뭘까요? 절 공격하겠다는 자세겠죠? 실제로 보면 고개를 아주 완전 직각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대박아, 너도 내가 신기하니? 여전히 꼬리 끝은 살랑살랑 흔들면서 절 경계하고 있어요.
대박이의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대박아. 대박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들 힐링이 되셨나요? 대박이를 직접 보고 힐링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구독은 스마일러 동물 친구들에게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